아, 당연하십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부품은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전동 킥보드 부품 작업창에 www.전동킥보드 부품.com 쓰시면 세번 누르면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왼쪽 좌측에 보면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어요. 브레이크 유아팜이라고 적혀 있는 배너가 있죠. 요 배너에서 가만히 있으면 새끼 배너가 생기는데 거기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핸들, 유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어요. 브레이크 캘리퍼 배너로 들어오시게 되면 브레이크 캘리퍼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브레이크 캘리퍼 전동 킥보드 긴 타입이고 요렇게 보시면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약간 긴 타입이에요. 짧은 타입이 있고 긴 타입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본 바디에 들어가 있는 이런 캘리퍼가 있죠. 보통 이런 캘리퍼가 있는데 얘는 이제 51mm 베이스는 똑같고 길이는 74mm인데 보통 오른쪽 게 요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 라인에 요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게 조금 요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패드를 빼보면 요렇게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약간 긴 캘리퍼가 있어요. 그거 패드를 뽑아보면, 브레이크 패드를 뽑아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약간 넓어요. 그래서 오른쪽 거보다는 왼쪽 게 제동력이 표면적이 넓어서 제동력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게 조금 단가가 좀더 쌉니다. 그리고 더 많이 킥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캘리퍼를 많이 장착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긴 패드를 가진 이 캘리퍼도 장착이 좀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통 주위에서 잘 봐야 될 점이 지금 설명드리는 캘리퍼는 좀긴 캘리퍼 얘가 좀 길어요. 긴 캘리퍼 얘는 짧은 캘리퍼. 네, 패드가 오른쪽 거는 짧은 캘리퍼는 동그란 거, 긴 캘리퍼는 사각이 들어가 있다. 이 사각 캘리퍼는 패드는 저희 쇼핑몰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세이 세트인데 요 볼트하고 볼트 사이 길이가 51mm, 5.1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전동 킥보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140mm 뭐 디스크 이런 쪽으로 넣어서 수도 160도 들어가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분하는 방법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고 주의할 점은 이 케이블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케이블 라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오른쪽에서 고정하는 타입입니다. 어떤 건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왼쪽으로 고정하는 얘 그림을 잘 볼게요.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오른쪽에 이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가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고정이 되느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왼쪽에서 고정되느냐, 오른쪽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고정되느냐, 왼쪽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고정되느냐. 요런 차이에 의해서, 캘리퍼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캘리퍼 고정하는 볼트 구멍, 그 다음에 패드의 종류 이런 거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캘리퍼 존에 킥보드 브레이크 배너에 오셔가지고 캘리퍼 눌러보시면 상당히 그냥 다양한 왜냐면 이 중국산 킥보드가 대부분 우리나라 수입된 게 중국산 킥보드고 그 중국 공장에서 킥보드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유통해서 구매대행이나 아니면 직구로 이제 넘어오는 킥보드류들이 대부분 이런 캘리퍼들을 좀 다양한 종류를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보시게 되면 얘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유압식인데 와이어로 돼서 유압식이고 얘는 보십시오. 좌측에서 와이어가 들어와서 우측 고정입니다. 우측 홀딩 좌측에서 와이어가 들어와서 우측에서 홀딩하는 타입입니다. 아까는 우측에 들어와서 좌측에 홀딩하는 타입이었죠. 그런 타입. 이렇게 보면 좌측에 와이어가 들어와서 우측에서 잡아주는 고정시키는 그런 타입입니다. 얘는 요 밑에
지금 요 안쪽에 여기 실린더가 들어 있어서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와이어로 당기는데 유압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얘를 딱 샀는데 이게 우측에서 들어와서 좌측인 줄 알았는데 사서 좀 멘붕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이어 들어오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면 요런 캘리퍼, 요런 캘리퍼, 요런 캘리퍼도 많이 쓰죠. 좌측에 들어와서 우측에 고장. 요런 캘리퍼 조금 얇아 보이는 캘리퍼인데 요런 디스크 패드를 씁니다. 패드를 쓰고요. 이렇게 좌측에 들어와서 우측에 고정이죠. 보통 좌측에 들어와서 우측에 고정. 우측에 들어와서 좌측에 고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아까 제가 봤을 때 좌측에 들어와서 우측에 고정이죠. 좌측에 들어와서 우측에 고정. 지금 좌측에 와이어가 들어와서 우측에 고정. 요건 아까 좌측에 들어와서 우측에 고정인 그런 타입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은 비교해 보면 우측에 들어와서 좌측에 고정. 우측에 들어와서 좌측에 고정 얘를 많이 쓰거든요. 긴 타입.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캘리퍼가 있으니까 상당히 구경 많이 해 보시면 되고 보통 캘리퍼들 보면 얘 같은 경우 요런 타입들을 좀 많이 바뀌었죠. 요런 타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타입. 얘는 측면에서 고정하는 게 아니고 밑판을 니은자로 따서 위에서 고정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품도 있습니다. 캘리퍼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 부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저희 www.전동킥보드부품.com 주소창에 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당진아재 치셔가지고 쇼핑몰로 직접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부품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부품 컨택해 가시면 됩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